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니가 아담하게 또 얌전하게 꽃을 피워줘가지고 보여드려야 되죠. 이렇게 먹되 시원하게 여름 준비 잘하고 여름 맞이 준비 잘하고 이렇게 또 꽃을 참 표현하기가 어렵게 참 얌전하다는 표현이 딱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얌전하다는 표현이 색감이 좀 다르죠? 아마 이 아이는 아래쪽 잎일 거예요. 얘는 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 도움이 안 되는 잎들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고 또 보세요. 얼마나 꽃이 얌전한지 색감도 얌전해요 아주. 또 얘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리갈 제라늄이라고 민들레 가드님인가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삽목했어요. 작은 분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주 꽃이 엄청 오래 가요. 색감도 예쁘고. 제니 보여주다가 또이 아이 보여드리네요. 보여드리는 김에 마저 보여드리고 꽃이 얼마나 화사하게 이쁘게 펴졌는지. 아, 너무 예쁘죠? 오늘도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자,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네요. 뭐, 행복이 따로 있나요? 이런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이 누릴 줄 아는 게 행복이죠, 그죠? 아, 너무 예쁩니다. 사랑스럽죠? 이 꽃색 좀 보세요. 얼마나 꽃을 많이 올려주는지 제가 진짜 제라 초보한테 큰 행복을 주는 아이랍니다. 겨울에 분갈이 했는데 지금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삽목도 아주 잘 돼요. 어쩌다가 꺾어진 아이가 시들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르트 요플레 병이에요. 여기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해놨더니 꽂아놨더니 잎이 생생하게 힘이 받은 거 있죠. 어머, 너무 기특해요. 여기도 삽목해놨는데 지금 꽃을 그대로 달고 있어요. 꽃이 싱싱하여 얘도 꽃을 보여줄 것 같죠. 아유, 제니 보여주다가 얘를 또 보여주게 되네요. 이쁘게 잘 커주고 있는 또 우리 집에서는 얘가 제니 중에 제일 커요. 얘도 얘가 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삽목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화분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직경이 15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근데 저는 큰 분이 거의 없어요. 요 중도 화분에서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 주니까 이렇게 꽃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답니다. 제니가 예쁜데 또 꽃도 소담스럽게 피워주고 또 까탈스럽지 않으니까 저는 제니가 좋아요. 제니도 좋고 리갈 제라늄도 좋고 이렇게 또 제라늄들이 너무 사랑스러움을 뿜뿜 매력을 발산하고 있죠. 여러분도 보시기에 이쁘죠? 지금 역광 상태에서 항상 거의 영상이 역광 상태가 돼요. 오후 되면 바로 햇빛이 저기 멀리 가버리고 베란다가 햇빛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도 제 눈에 아주 예쁩니다. 목대도 시원하고 예쁘죠? 이렇게 하나하나 또 키워가고 배워가는 그런 기쁨이 참큰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우리 삽목이들 보여드리고 영상 마감할게요. 제가 일전에 입장들을 많이 떼내줬어요. 군데군데. 근데 또 보면 또 이렇게 색감이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도 색감이 다른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 입장들은 벌써 하엽 준비를 하거나 아래쪽 입장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색감을 보면.
좀 달라요. 일반 요런 색 아이들하고 달라요. 요런 애들은 떼 주는 게 통풍에도 좋고 영양 손실도 막아주고 그러죠. 이렇게 색감이 벌써 틀려요. 이렇게 얘도 벌써 틀리죠. 이렇게 보면 그게 느껴져요. 또 이런 것은 미리미리 떼버리고 바람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애들 병 없이 잘 지내게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관심이죠. 그러니까 색감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이건 맨 아랫 입장이에요. 맨 아랫 입장이죠. 그럼 제때 떼주고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래요. 햇빛을 덜본 것도 있지만 하엽제를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 입장들은 보고 자주 손 봐주면 애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 보면 속에 보면 속 입장 중에서도 달라요. 이렇게 자라나는 입장이랑 물러가는 세대 말하자면 세대 입장들에도 세대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런 입장들은 미리미리 떼주면 훨씬 깔끔하기도 하고 병충해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참모기들 보여드릴게요. 딱 베란다 거리대 안쪽이에요. 안쪽에 미니 거리대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서 애들이 지내고 있는데 환경이 애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얘도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안에는 이렇게 시래기로 시래기 거치대로 썼던 제가 에어컨 교체하면서 예전 시래기 거치대를 철거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거의 지금은 완전히 방그늘로 되어 있죠. 여기에 하나 내놨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환경이 얘들한테 더잘 맞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밖에 내놨습니다. 요 아이는 미세스 폴락이에요. 미세스 폴락인데 제가 입장을 많이 떼줬더니 이렇게 밑으로 새 입장이 많이 나왔어요. 입장을 떼줘야지만 조금 풍성해지고 키만 우짤하지 않고 이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진짜 여리여리했는데 많이 건강해졌어요. 건강해 보이죠? 이렇게 또 제라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주저리 길어졌네요. 오늘은 이렇게 제니랑 제라늄 보여드렸어요. 좀딴거 하려다가 또 얘들 보면 또 얘들 얘기를 하고 그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